피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에서는 의사란 직업은 세상이 어떻게 막 바뀌어도 절대 안 죽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피부과가 그렇게 막 그 미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그 보험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때 그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우리 주임 교수님이 굉장히 그 좀 그 글로벌화 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레지던트를 외국에 몇 달씩 파견을 보내줬어요. 학교 비용으로. 나는 가서 그 어떤 선진국의 다 봤어요. 형태를 보셨군요. 예, 예. 레이저라는 게 굉장히 미국에는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들어가면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이저라는 걸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겁니까? 그 전에 선배들이 한 대씩 갖고 있었던 분들은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레이저 클리닉을 표방해서 레이저를 몇 대씩 사서 일벌이는 그 당시로 보면 좀 이상한 미친놈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피부에 대해서는 뭐 돈을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런 시장이 조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확 좋아지면서 그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네네네. 공급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개원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자금이. 그렇죠. 자금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빌려줘요. 그때만 하더라도 담보 없으면 돈 안 빌려줘요. 그렇죠, 그렇죠. 담보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돈을 왜 빌립니까? 네. 근데 꼭 은행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방법이 뭐냐? 네. 동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 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얽어 사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같이 레지던트 한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한 거예요. 네네. 의기투합을 해서 동업을 한 거죠. 한참 잘 보실 때는 한 달에 집 한 채 가격을 버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그 처음에 개업하고 한 2, 3년 동안에 나 혼자서 이 미용 피부과의 미용 시장을 혼자 독점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병원 밖에 줄 선 적도 있었어요. 정말 전빼는 환자가 줄 수 있는 그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죠? 피부과에 막 줄 서가지고 막 점 뽑으려고 줄 서 있다는 거. 어? 그러니까 전설이죠. 예, 야 아니, 매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그때요? 예. 무지개 벌었죠. 일요일도 일을 했으니까. 아, 일요일도? 제가 개업하고 10년 동안 일요일까지 일했었어요. 아니, 나가면 돈 벌리는데 왜 안 해요? 아니, 놀러도 가고 뭐지, 뭐. 노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럼 얼마나 버셨어요? 내가 일요일만 번 거를 대충 계산하면 해볼게. 일요일 나가면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1년에 50주면 5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응. 그리고 한 10년 내지 15년 벌면 얼마예요? 뭐 6, 7억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동료 피부과 의사보다 그만큼 더 벌었다. 일요일날 일을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병원이 사실은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모님하고 지내는 관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달라요. 기존의 병원이 하던 거랑 다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환자를 약 올리고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기존 환자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네네. 다른 시술들을 이제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 이렇게 옛날에 피부과는 그냥 벽지 바르고 다 했어요, 그냥.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대학을 딱 갔는데 병원이 깨끗한 게 호텔 같아요. 병원이. 그리고 의자도 옛날 병원은 가면 다 이렇게 마루 같은 거,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긴 다 소파예요. 그래서 나도 병원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병원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남산에 있는 HMO 호텔 보고 그 호텔이 보면 깔끔해요. 원목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인테리어를 좀 많이 했는데. 신뢰가 되잖아요. 편안하고. 피부가 좋아질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비싼 기계 쓸 것 같고. 네. 피부과가 좋은 게 뭐냐면요. 하고 나면 먼저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얼굴 깨끗해졌다. 어디서 했니? 입소문이 굉장히 잘 나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뭐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네. 맞아, 맞아. 장을 뭐 했다 그러면 갑자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어? 저 얼굴은, 야, 너 저거 어디서 뺐어?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안 했다는 얘기는 못하죠. 맨날 보던 사람인데. 네. 네. 병원 자리도 좀 좋으셨다고. 명당 자리.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다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 자리 말고 다른 일반적인 어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자리를 잡아야 되니 그랬더니 지하철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를 자리 잡아야 된대요.